자, 여러분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 성명이 나오고 나서 장이 아주 급전직하로 빠졌는데요. 과연 유럽에서 오는 미국으로 입경을 한 달 동안 통제하겠다는 이 뉴스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센터장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네. 많이 힘드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의미로 받고 계시는지요? 아,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좀 찾을 수는 있는데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케이스를 많이 살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우한이라는 아니면 후베이성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급속히 확산이 됐는데 예. 요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동 금지라는 봉쇄를 통해 가지고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예.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게 또 대구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이러한 쪽에서 이동하는 게 이슈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거를 금지하는 이러한 전격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극약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봉쇄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의 케이스나 한국의 케이스를 보면 사실 이러한 봉쇄나 아니면 이동 금지와 같은 이러한 예. 쪽의 이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최소화하는 이 과정을 보면 예. 거의 이제 맥스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주 정도 지나면은 이 확진자 수가 정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학습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한 달 정도는 서로 잠수 타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자라는 이러한 쪽으로 접근해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발표를 저도 보면서 와, 이건 엄청난 거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을 제약하는 건데 그게 대상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타격을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은 사실 12분의 1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교역 상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는데요. 그 경제적인 의미와 증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한 달간의 이동 금지라는 이 극단적인 대책을 통해서 예. 그 원하는 부분은 코로나 충격을 단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예. 이게 시간이 길게 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나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예. 되는 것도 없이 시간만 길게 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단기에 굵고 짧게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빠르게 이 회복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쪽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장을 단기간에 잃을 수는 있는데 네. 그 반대 급부로는 정책을 시장이 얻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시장이 예민하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충격이 테크니컬하게 리세션이 단기에 올 수 있다라는 예. 그 우려감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에는 리세션에 배팅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어떤 소통의 제약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장, 즉 경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빨리 끝내기 위한 정책적인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세션에 대한 그 배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센터장님의 뷰에 대해서도 그 연결이 오랜만에 됐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장기간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식으로 국가 간의 이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가 되고 국가별로 봉쇄하는 쪽으로 가면 예. 당연히 소비나 생산 쪽에 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 지표들은 생각보다 훨씬 나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2분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시장은 이미 매크로 측면에서 리세션 가능성을 가격에서 프라이싱을 하는 지금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은 이래서 지금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 관련된 리스크가 단기의 충격이 크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 그 이후의 흐름은 예. 지금 여러 가지 주요국 정부의 정책 대응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소비가 됐건 생산이 됐건 이연 수요도 나오고요. 예. 다음에 생산도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 이 매크로 쪽의 충격이 단기에 짧지만 굵게 나오면은 네. 그 이후에 올라오는 이 회복의 속도는 L자나 U자가 아닌 V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간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둔화가 되겠지만 아주 전 세계의 이 경제가 일률적으로 역성장하는 그런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극역 처방도 그 궤에서 의미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마 미국의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분명히 반응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통화나 재정정책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증권의 오연석 센터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정진을 하면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과의 어떤 유럽 사람들의 입경의 금지 이 조치는 단기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 정책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이번 소동을 조기에 마감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조치고 그 후속으로 재정 통화 정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 따라올 것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 고통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처방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